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월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약해지기보다는 더욱더 믿음이 강하여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학생들 마음 가운데 우리 온 고등부 식구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서정의 강도사님 통하여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듣고 순종하며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봉독 시간입니다. 성경봉독할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또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찾아보게 되는 것도 네 번째 4주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너무 보고 싶고 얼른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었으면 오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홍계성전은 철거가 진행 중이고 이제 비상성전으로 와서 지하 1층에 있는 중예배실이 우리가 쓴 예배 공간이 될 건데 아름답게 잘 꾸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예배나 찬양 어떤 활동들을 잘 할 수 있게끔 정말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또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이라는 그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큰 주제는 선택과 관련된 건데요. 이 선택, 우리는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강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결정할까? 어떻게 선택하게 될까? 첫 번째는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두 번째는 이 선택의 기준이 내가 덜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싫어하는 상황이라면 덜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강사님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게 많으면 더 좋아하는 것부터 먹고요. 싫어하는 게 많으면요. 덜 싫어하는 거 먼저 선택해서 먹게 되는 먹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저의 모습입니다. 이 고향을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선택의 갈림길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12장 10절 보면 처음 부분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말씀이 나와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기근이 무엇인가요? 기근은 이 한자어인데요. 줄일 기에 줄일 근, 그러니까 줄이고 줄이다라는 어떤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최소한의 수요도 채우지 못할 만큼 심이 모자라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로 사람들이 다 줄이고 줄여서 굶주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을 만한 것들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땅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아브라함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편의점이 있는 시대가 아니죠. 어디 가서 쉽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고대 족장 시대에 이 특별한 농사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였다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이 기근은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시대 가운데서 그들에게 찾아온 이 기근은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었다는 거죠. 놀라운 기술력으로, 놀라운 과학의 발달로 이 엄청난 기술을 가진 이 현대에도 이 백신이 없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죠. 그저 이 전염병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인 지금 이 상황처럼 그들에게 이 찾아온 기근은요, 그들에게 찾아온 기근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거나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있죠. 그 기근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챙겨야 하는, 책임져야 하는 그 책임감으로 그 선택을 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었나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기근이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요. 이 갈림길이 어떤 갈림길이냐면 첫 번째는 기근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에 머물러야 하는가. 이게 첫 번째 갈림길이고요. 두 번째 갈림길은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야 하는가 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 두 가지의 이 갈림길, 그 선택 앞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바라볼 때 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처한 이 선택을 바라볼 때 조금 극단적 상황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그리고 누군가가 봐도 이 상황은 극단적이에요. 왜냐하면 한쪽 상황은 가족을 굶어 죽여야 하는가, 정말 그 죽음 앞에 있고, 한쪽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그 상황에 처해있지 않는 어떤 믿음 좋은 모습으로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쉬운 일일까요? 굶주림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가족들을 두고 그 가족들을 바라보며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라고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온 이 아브라함에게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 역시 애굽으로 떠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 앞에서 그리고 그 이어지는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들이 처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1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사례 때문에 자기의 아내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걱정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누이긴 해요.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아내이긴 하죠. 뭔가 교묘한 그 방법을 써서 이 상황을 외면하려고 벗어나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한 이 아브라함이 찾아온 것은 또 다른 죄의 길로, 또 다른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로가 이 사례에게 반하게 되죠. 그래서 사례를 데려오게 되고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그 집안 가운데서 큰 재앙이 있었다고 19절에는 말하고 있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17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거짓말 때문에 이 바로는 잘못이 없었지만 큰 재앙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이 연속된 죄를 짓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선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선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선택, 어떤 것을 선택하나요?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덜 싫어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이것보다 앞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보다 앞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상황처럼 극단적 상황이 자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매우 사소한 일들로 선택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사소하지만 확실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손해가 보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가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 사소한 일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훈련하고 연습할 때 더 큰 상황,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극단적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선택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덜 싫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을 깨닫고 이번 주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잘못된 것 앞에서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월 중순이 지나고 3월이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는 마지막 주로 가고 있죠.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났을 때 그런 모습들로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연속해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두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